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올라가는 기업들보다 내려가는 기업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러한 장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낙폭을 더 크게 키웠는지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지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보잉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여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중국 광시에서 132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여객기의 기종은 보잉 737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잉 737-800 기종이었다고 하는데요. 29,100피트에서 순항 중에 급격히 하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보잉의 투자 심리도 급격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중국의 민간 항공국은 블랙박스를 복구한 뒤에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주가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6%가 넘게 빠지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미국의 보험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부품 업체 인수의 가장 큰 규모의 인수였다고 하는데요. 엘러게인이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총 116억 달러의 인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워렌 버핏은 버크셔가 엘러게인이의 완벽한 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2%가 넘게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고 인수를 하는 이 보험사 엘러게인의 경우에는 인수가액이 848달러였는데 주가 25% 가깝게 상승하면서 844달러 선까지 올라가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차량 기업들입니다. 우버와 리프트인데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우려감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운전자 부족으로 매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일단 모빌리티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월 대비해서 거의 95% 가깝게 회복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우버의 목표 주가를 65달러 선에서 5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우버의 주가는 4%가 넘게 빠졌고 리프트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포드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포드에 대한 다소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포드가 내놓은 이 전기차 생산량 목표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니켈과 리튬 가격은 80%가 넘게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포드는 2026년까지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아마 이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고 포드의 주가는 2%가 넘게 빠지면서 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 애플이 간밤에 이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금방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반대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등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차질의 원인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블룸버그 측에서는 내부 시스템도 비슷한 장애를 일으켰다라는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요. 금세 저점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0.8% 넘게 상승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이 일단 그 연설했는데 거기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욱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좀 순항을 하던 3대 지수가 발표 이후에는 오후에 낙폭을 더 키워서 결국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약과합으로 마감을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WTI가 110달러대를 재돌파했고 이제 112달러대를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제 대표 월물들도 서서히 다시금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금리가 이에 따라서 상승 마감했고 달러 인덱스도 현재 98달러대를 다시 회복을 하고 더욱더 강달러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개인이 7,900억, 거의 8,000억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코스피 2,700선은 무너졌고 이로 인해서 박스권 장사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은 그 필요시에는 신속하고 더 공격적인 움직임, 즉 앞으로도 6번이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필요시에는 0.5%, 즉 두 클릭 이상의 더 큰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증시는 한국은행이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시 충격도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증시가 SEC 측에서, 즉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공시를 더 강화하겠다, 이쪽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ESG 관련 친환경 기준이 강화가 되고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맞추어서 기후 부문, 특히 환경 부문의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체 쪽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앞으로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더 조금 더 크게 증시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현재 환율,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더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서 이 횡보 기간이 상당히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